네, 부정선거와 진한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장재현 박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저, 벌써 오랫동안 싸우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죠? 지금은 저 삼각지 옆에 전쟁기념관 앞에서 네. 매주 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시부터 6시까지 아, 4시부터 6시까지, 예.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 드리면서 예. 계속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오고 가시면서 아무래도 저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제.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녹사평역에 예. 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출근길에 아침에 저희들 큰 깃발 두 개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아침에 보고 가시면서 서버가 운동을 보고 갈수 있도록 지금 집회 신고할 예. 예정입니다. 녹사평역은 왜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4시에서 6시 하는 거고, 예. 녹사평역은 아침 8시쯤에 네. 대통령님 출근길에 아, 거기 딱 보러. 출근길인, 아, 거길 지나가나? 녹사평역을? 아, 지나가다가 보시게, 차에서. 예, 깃발이 두 개가 있고, 아. 그 다음 저희들 팀 중에 한 명이 그 대통령 그저 선거 기간 동안에 네. 1년 동안 깃발을 같이 들고 있었어요. 왜? 그래, 그 친구가 얼굴도 잘 아니까. 아, 대통령 얼굴을 아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그분 얼굴을. 깃발 담당인데. 예, 아, 대통령이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용산이다 보니까 뭐 정보관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저희들 집회를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고. 저이 박사님, 저희들이 그저 삼각지 6번 출구에 저희들이 그 사무실 하나 냈거든요. 그 사무실을 냈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용산 세무서하고 우리 은행으로부터 선관위 서버과 국민운동본부 정식으로 시민단체를 발족했습니다. 아, 예. 그랬더니 이제 어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들은 막 서버 까는 게 목적이니까 예. 아주 노골적으로 선관위 서버과 국민운동본부라고 선관위 해가지고 서버가, 예. 국민운동본부 그래가지고 구좌 번호까지 받아가지고 아니, 이제 정식으로 선관위가 시민단체입니다. 움직임이 좀 있어야 서버 까는 거에 대해 관심이 좀 있어지나요? 죽어도 못 간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도 잊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제가 다음 내일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이제 고발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지난번에 제가 때는 이 포렌식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고발장에.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포렌식 쓰고, 그다음에 그 다섯 명이 이제 지난번에 한걸 지금 이제 이 소송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지만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또 어느 변호사님이 고쳐줘가지고 네. 다른 형태로 이제 고발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또 고발장을 또 내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는. 자, 지금 저 교육감 선거, 야, 이것도 부정 타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울 교육. 100%입니다, 100%. 100%.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좌빨이 그저 우리 네. 자유우파 단일 후보를 네. 양보할 수 없지요. 서울지치 교육감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저희들 지금 이제 카카오톡방에 저희들 같이 일하는 팀들이 벌써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 조작률이 얼마 되면 몇 퍼센트가 되면 얼마가 될 거다 이런 걸다 분석하고 있는데, 그 제가 저 용산 삼각지에서 전쟁기념 앞에서 발표한 내용을 마침 이 박사님께도 좀 연락하고 싶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 조만간에 아마 저희들이 찾아가거나 조준 후보 찾아가서 저희도 그저 집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날정 하면 바로 갈라 그랬는데, 제가 저이 박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조준혁 후보가 선거 운동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첫째, 본인이 막 저한테도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전선거에 조준혁 찍으라고 막 그거를 광고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 옛날에 그저 한동훈이하고 똑같습니다. 그 조준혁 후보는 서울 시민들한테 제발 사전선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사전선거를 독려하고 있는 막 그런 그림들이 막 돌아다녀요. 사전선거를 하면은 무조건 사전선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놈들이 조작률이 더 높기 때문에, 본인이 유세할 때는 1번
국민 여러분, 제가 단일 후보니까 100%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긴다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사전선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사전선거 하라는 동료들이 막 돌아다녀요. 네. 그 다음 그게 1번이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은 이제 자유우파 이 단일 후보기 때문에, 이번에 좌빨 애들이 그, 저, 여론조작을 했습니다. 여론조작이 말렸어요, 벌써. 아. 자유우파 아. 10년 만에 자유우파가 단일 후보니까 무조건 이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벌써 여론에 벌써 2% 3% 지는 걸로 막 이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어요, 좌빨 애들이. 아, 아. 어, 이미 여론조작에 말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방법은 자기는 무조건 보수, 10년 만에 보수 대통합 단일 후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이게 사전선거 조작, 조작이, 전산조작에 말리면 제가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예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1번은 사전투표 제발 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 저 퍼센트가 줄어드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본투표만 해달라 그리고 그래도 예. 사전조작 이놈들 계속 한다. 그 자기는 뭐냐면 대표 끝나고 나면 예. 선거 선거에 관계없이 선거 당일날 했던 컴퓨터 프로그램 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검찰과 시민이 보는 앞에서 포렌식을 하고 전산조작이 없는가를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졌어도 승복하는 거고 이기면 이긴 대로 서버 포렌식을 몇 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선거 공약을 내놓고 차 타고 연설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아, 아 이기든 지든 선거 끝나자마다 서버 포렌식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준다. 예예. 예, 예. 아.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제 저희들 단톡방에는 또 광화군수 예. 안상수 후보님도 저희들 또 뭐 지지하는 저 예.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두 분이라도 안상수 그분 아마 무소속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하고 우리 저 이번에 조준혁 후보님은 반드시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마이크 잡고 연설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기는데 사전선거 전산 조작에 말리면 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승복에 관계없이 끝나는 날 바로 검찰하고 시민이 보는 앞에서 서버 포렌식을 해서 서울 시민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선거 혁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조준혁 후보가. 예. 그거를 오늘 특히 이 박사님 예. 말씀 잘하신 이 박사님도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기고 지든 간에 무조건 서버 포렌식을 해서 부정선거 특히 사전선거에 장기현 박사가 말한 개수의 법칙처럼 이런 게 나와 있는지 없는지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 본인과 눈으로 확인하고 서울 시민께 공개하겠다. 네. 서버 포렌식을 해서 사전선거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는지 전산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선거 결과에 이기고 지고의 관계없이 공포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조준혁 후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예. 예. 아마 이 박사님도 아마 저희도 예. 그거 같고, 많은 우파 서울 시민들이, 그러니까 선거 공약 1, 2, 3, 4 이런 것보다도, 자유 우파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초로 이긴가 보는데, 이미 벌써 얘네들이 여론조작이 들려가지고, 오히려 2, 3% 지는 걸로 만들었어요. 아하, 예. 일부러, 저는 뭐 우연히 몇 개 봤는데, 네. 그럼 벌써 여론조작이 말렸거든요. 네. 그럼 이놈들은 사전선거에서 이 박사님 옛날에 강서구청에 김태우 후보가 사전선거에서 이만큼 벌린 거 기억나시죠? 네네. 이번에 그런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권이 이제 3년차로 넘어가니까. 아, 예. 요번에 교육감 선거에서 벌써 이놈들이 여론조작으로 벌써 3, 4% 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사전선거에서 막 한 20, 30% 확 벌려놓고는 조준혁 후보가 강서구청장전 끝나자마자 아이고 상대편 교육관님 축하합니다 전화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절대 축하해주면 안 되는 거지. 절대 축하해주면 안 되고 포렌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축하해주는 지금 현재 볼 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 전화하면 절대로 안 되고 포렌식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막 10%까지 막 떨어뜨릴 겁니다 이마들이 여론조작으로 네. 이 박사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굉장히 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과 똑같이. 네. 그러면서 이제 막 탄핵 정국으로 막 들어갈 텐데, 이 박사님 뿐만이 아니라, 이 박사님도 조준혁 후보 아시면 그렇게 연락도 하시고, 네. 이봉규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서울시민 자유우파가 단일화 됐으니까 무조건 이겨가지고, 지금 벌써 여론조사에서 한 15%, 20% 앞서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벌써 이게 30% 진다고 나와. 그럼 가면 갈수록 이놈이 여론조사 더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조준혁 후보님은 반드시 사전투표를 일부러 국민들 설득하는 차원에서도 한동훈처럼 하라면 안 되고, 서울시민 여부는 제발 사전선거 이틀, 사전선거 이틀입니다, 이틀. 네. 본투표는 하루고. 네. 그리고 본투표는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막 토요일에 가지고, 이번에 사전투표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 제발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제발 사전투표 하지 마시고 본투표 수요일날 찍어달라 그리고 그리고도 본투표 하고 난 날 저는 사전 저 관계없이 이기든 지든 서버 포렌식을 해서 네. 우리 뭐 장지원 박사뿐만 아니라 뭐 황교안 많은 그 부정선거 밝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는 서버 포렌식을 반드시 해서 서울시민께 공개하겠습니다. 그걸 유세 타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그래야 서울시민들이 아 조준혁 후보는 아 이거 사전선거에 전산조작 말리면 자기가 진다는구나. 아 그럼 우리가 하면 안 되겠고 본투표를 해야 되겠고 그날 저녁에 발표 저 서버 포렌식을 해서 공개해서 서울시민이 알리겠구나. 그게 자유우파 국민이 자유우파 단일화가 그렇게 좋은 것도 있으니까. 네네. 이번 기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할 텐데 이 박사님도 네. 좀 그렇게 조준혁 후보가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6차 집회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조준혁 후보님 같이 이런 분 말씀하시라고 저희도 집회하는 거니까 네. 저희들은 뭐 적극 지원해 주시죠. 조준혁 후보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네. 박사님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네. 이번 것은 저희들 저 오랜만에 전했는데 선관위 서버과 국민운동 본부 발족했으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재원 네.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조재원혁 후보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기든 지든 포렌식 요청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미리 선관위에다가 선포를 하고 내가 이기든 지든 선거 끝나자마자 여기 서버 까야 된다. 그렇게 선관위에도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조준혁 후보가 사전선거를 뭐 하여튼 해도 된다고 독려하는 거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사전선거 하지 말아라 하고 쭉 분위기를 몰면은 자기는 이제 알리바이라고 그럴까요? 우파도 사전선거 했다는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 본인은 사전선거를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사전선거는 위험성이 높으니까 이왕이면 시간이 되시면 정시간이 안 되시면 할 수 없지만 사전투표하지만 시간이 되시면 본투표 날 투표하는 게 안전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조준혁 후보가 선거운동은 그런 의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서울교육감 100% 부정선거라네요. 그걸 막으려면 유세차에서 선관위의 압박, 그 다음에 공약으로 포렌식 반드시 한다. 내가 이겨도 포렌식 한다. 네. 화이팅. 아이씨, 불안한데. 이거 벌써부터 여론 조작에 들어갔다는데, 이거. 하, 이건 모르나? 왜? 네, 마치겠습니다.